뷰 이유선입니다. 오늘은 6월호 표지 모델 정승민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성. 충성. 네. 먼저 내리고 내리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오늘 제복 입고 오셨어요. 네. 어떤 제복이죠? 이게 학군단 단복이라고 해가지고, 네, 학군단 소속들이 입는 단복 중에 하나입니다. 학군단 이야기 나온 김에 학군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학군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일단 저는 운동도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군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단 단체 생활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단체 생활이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학군단의 장단점은 뭘까요? 하나의 무리에 들어가서 또 생활하는 거여가지고 좋은 사람을 저는 되게 많이 만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학군단을 지원하는 과들이 정말 다양해가지고 그 과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뭐 고민거리도 나누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일단 이제 하계훈련, 동계훈련을 저희가 각각 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는 뭔가요? 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이 승민 씨가 입은 제복을 보고 학군단에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선배로서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꿀팁이요? 어떻게 준비하면 그래도 학군단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저희 숙명여대 학군단은 이제 원래는 여자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선발하고 남자들은 이제 학교마다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 숙명여대 217 학군단은 여대 최초여가지고 또 여대 안에서만 뽑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권역 선발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군단에 들어오는 과정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들어와서가 체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체력이 뒷받침돼야 공부, 이제 군사 교육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이제 저희가 시험을 또 따로 보거든요. 체력 검정이라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군단은 다양한 학과들이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체육학과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체육학과에서 많이 지원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승민 씨가 다니고 있는 체육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근데 체육교육과를 재학 중이어서. 체육학과 아니라 체육교육? 네. 교육과? 네, 체육교육. 체육교육과? 네. 아, 맞아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체육학과에도 약간 뭐 특수교육, 체육교육과 네. 좀 다양하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체육학과가 아니라 체육교육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학과에 뭐 속해 있는 건가요? 저희 학교는 일단 체육교육과인데 체육교육과여도 뭐 체육에 대한 생리학, 특수교육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다 배우고 있어요. 그럼 좀 다양한 이 체육학과라고 하면 이 체육학과가 분기가 세다 뭐 이런 좀 오해? 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체육학과는 어떤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군기라는 거를 사실 이 체육교육과 와가지고는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기사로도 몇 번 접하고는 했는데 오히려 저는 체육교육과여서 실기 과목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선후배들 같이 운동하고 또 행사 중에 체육 이런 대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돈독하고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분기보단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네. 그럼 선후배 간의 관계도 되게 돈독하고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체육학과 이 돈독한 분위기, 훈훈한 분위기, 그리고 뭐
교육과 다양한 것도 있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체육학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체육교육과를 가려면 일단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최대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그 저희 학교에 해당하는 실기 종목을 따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학과마다 실기 종목이 그럼 다른 건가요? 네, 학과마다도 다르고 이제 학교마다도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숙명여대는 어떤 실기 종목이 있나요?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 종목이 되게 다양하다고 알려진 학과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핸드스프링이라고 해서 덤블링 아시죠? 덤블링 했어요? 네, 저 덤블링 하고 몇 바퀴? 아, 덤블링 이제 한 바퀴. 아, 동생도 돌고 이런 거 아니고 짠! 네. 아하, 이렇게 한 바퀴는 두세 바퀴 도는 건 줄 알았어요. 어우, 한 바퀴도 힘들어서 네. 그런 걸 했다. 그러면 체육학과를 오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저는 체육고등학교에서 일단 핀수영 선수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운동에 자신이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서 교사에 관심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하면 국가대표 이런 건가요? 저는 청소년 국가대표라고 해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러시아 톰스크로 세계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핀수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전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 이 종목이 뭐야 했었는데 일단 오리발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이 하나짜리 오리발을 끼고 인어공주처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오리발을 끼고 수영 종목을 하는 건데 다른 일반 접영, 배영, 평영이 아니 그건 아시죠? 네. 그 종목보다 조금 더 빠르고 어떻게 보면 빠르기 때문에 또 조금은 위험하고 네. 수중 종목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우리 핀수영 얘기 열심히 했는데 핀수영을 했던 고등학교 시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 체육교육학과? 네, 체육교육과. 아, 준비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실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거 병행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고등학교 때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일단 저 일상을 살짝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단 공부하면서 차 타고 학교를 가요. 간 다음에 이제 오전 수업은 듣고 또 점심 먹고 바로 또 오후에는 전공 종목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제 종목 이제 훈련을 하고 또 저녁 먹고 잠깐 공부하고 또 야간 훈련 들어가고 야간 훈련 갔다 와서 또 공부하고 네 이게 제 일상이었어가지고 그러면 그 훈련한다는 건 개인 종목 그러니까 핀수영 훈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실기는 또 따로 준비를 한 거예요? 이 훈련 시간 외에? 아, 네, 맞아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핀수영 할 때 뭐랄까 경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입시를 하는데 이점이 되기도 했나요? 일단 핀수영을 가지고도 받는 대학교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대학을 가진 않았고 대학교 자소서를 쓸 때 그런 핀수영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정말 많이 좋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체육학과 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체육학과 승민 씨처럼 준비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체육학과만 준비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조절하면 공부도 실기도 좀 잘 되더라 이런 팁들 응원의 이야기 한번 해주겠어요? 일단 이게 최대 입시 그리고
전공 실기 종목을 준비한다는 게 아무래도 일반 공부만 했던 친구들이 이걸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도 기록이 안 나오거나 원래 잡았던 목표들이 안 나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금 쉬면서 또 슬럼프를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아내서 조금 그걸 적용하면 조금 더 쉽게 수험생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승민 씨가 해준 조언이 이 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승민 씨의 수험 생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승민 씨를 위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 퀴즈요? 퀴즈 좋아하세요? 네.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어요. 정말요? 잘 맞춰야겠다. 그러면 팀 퀴즈? 예스. 그럼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2024학년도부터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수시 해보셨죠? 네.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는 아시죠? 네. 너무 많아서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제가 객관식으로 몇 가지 힌트. 힌트처럼 1번 면접, 2번 자소서, 3번 생기부. 생기부가 빠지는 건 좀... 아, 너무 생기부는 아니니까. 그러면 1번 중에? 제가 이걸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2번 자소서? 자소서? 2번. 2번? 확실히 2번? 2번 자소서. 2번 자소서? 네. 정답입니다. 우와, 어떻게 맞추셨네요. 한번 본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선물 뭐예요? 저희가 네. 승민 씨가 운동을 좋아한다는 저는 걸 얼핏 본 것 같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좀 네, 저 이거 들고 가요. 운동하면서 이 운동하고 또 운동할 때 쓰는 거 중요해요. 귀엽다. 그래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00만 원 준비했어야 되는데 느끼시죠? 아니, 저는 아령도 물통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 6월 커버 모델을 하게 되었는데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여기 많은 보조해주시는 분들이랑 즐겁게 새로운 경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버 모델 촬영할 때 사실 처음에는 사실 지원 온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주변 애들한테 놀림받으면 어떨까 고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던 모습을 저 스스로 보였던 것 같은데 점점 긴장 풀리고 이제 밖에서도 촬영하고 하니까 재밌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 이 상품을 받았는데 0.5kg래요 아 체육교육과한테 0.5kg는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령도 물통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즐겁게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